네,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효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는데요.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914.47로 전일 대비 3.09% 상승했고 코스닥도 634.76으로 전일 대비 1.82%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3,90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 기관도 20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5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이날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별로 코로나19 발병 규모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정부의 봉쇄 완화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임상 3상 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소식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의학 전문 매체 스탯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열과 호흡기 증상에서 빠른 회복을 보였고 일주일도 안 돼서 퇴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6.8%로 발표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증시 상승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3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늘 23일, 그리고 삼성전기는 2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SK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9%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1900선을 회복한 증시, 다음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IMF가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마이너스 5.9%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실물 지표인 3월 소매 판매가 사상 최대치로 급감했고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2분기까지 경제 활동이 부진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SK증권은 지난 한 두 달 동안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부진보다는 기업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단기 순이익 추정치도 연초 125조에서 103조 원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뚜렷한 주도주 없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낙폭 과대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SK증권에서는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S&P 500보다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적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력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의 1분기와 올해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중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SK증권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들 뉴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